자기 누구지? 초신님. 난 초심님을 전혀 안 싫어해. 내가 옛날에부터 되게 좋아했다 그랬잖아. 예. 난 초심님에 대한 난 정이 있어. 진짜 옛날에 우리 남편 청문회 때 해가지고 그때 막 초심님이 가서 막 때려주고 막 했다 했잖아. 내가 몇번 얘기했잖아. 난 네네. 그 초심님에 대한 진짜 정이 진짜 있어.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예. 근데 이제 저 정대택 씨는 저거 약간 좀 조심해야 돼. 초심님도.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 좀잘안 되고 그러면은 또 초심님이나 이쪽 서울에서로 또 몰고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 예. 그러니까 그거 조금 조심해야 돼. 그치? 맞아. 아니 진짜 진짜 이거는 내가 진짜 명수 씨 내가 동생처럼 생각해서 얘기해 준 건데 예. 난 정말 초심님에 대한 진짜 이때 내가 옛날 돈 보냈다니까 진심으로 니네 예. 알면 깜짝 놀랄 거야. 나돈 많이 보냈어. 내가 너무 고마워하고 눈물 나서 내가 안아주고 싶었다니까 옛날에. 어쨌든 그렇게 그러나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초심님이 하나도 안 미워. 그 사람은 어쨌든 순수하니까 저기도 지금 속아서 그런 건데 예. 저 정대택 씨는 자기네하고 달라. 예. 내말 듣고 지금 어째 열린 공감 저렇게 나왔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좋아. 저 이제 지금 선거법으로 다 고사하면 저거 굉장히 저거 지금 저건 형이 세요. 그리고 저거 저거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빨리 처리해가지고 위험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점점 약간 좀 우리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기울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좀 그게 바뀌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대택 씨를 조심해야 돼. 그 사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아, 예. 거기 엮일 수가 있어. 이거 서울의 뭐가? 소리 딱 사실 뭐 백은종이가 다 시켰다르고 예. 또 우리처럼 또다 이거 엮을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제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렇게 엮인 거야. 스톱. 예. 여기까지 들어오셨죠? 그 넘기지 말고 갖고 있다가. 결국은 정 의장님과 서울의 소리를 이명수가 이제 이미 자기 사람이 됐다 보고 이간을 해서 정대택을 회장님을 서울에서 떼버리려고. 그럼 서울의 소리가 자기 얘기를 못할 거다 생각하고 한것 같은데. 또 제가 얘기 드릴까요? 예. 오면 안아주고 싶다는데 막 가슴이 어떠세요? 아니. 아, 참, 그런, 안아주고 싶다는 것보다 그 고단수의 이명수를 설득해서 이제 정 의장과 서울의 소리를 이간을 해서 정 의장님을 약간 매도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내가 정 의장님이 우리도 배신했다. 서울에서도 배신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저거 그러죠.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애라 생각했죠. 그럴 수 있는 애다 생각했고, 여기서 이제 그 정대택이를 조심해라. 정대택이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잘못하면 정대택한테 엮인다. 모든 저는 분명히 대통령이 된다. 되면은 이제 선거 지금 계속 정대택이랑 고소를 해 나가니까 정대택이 빠져나오려고 서울의 소리를 또 걸고 들어갈 거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저거 그 이명수가 이제 김건희하고 몇 개월 동안 통화하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자고 가라 얘기도 하고 가서 강연도 하고 다니면서 난 이명수가 대단한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건희한테 안 나간 남자가 두명 있어요. 한 사람은 안혜호 기자, 한 사람은 이명수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지금 안 나간 놈이 없어. 아, 쉽게 말해서, 뭐, 진보 쪽 사람들도 김건희 만나가지고 다 옛날 넘어갔었잖아. 그래서, 좋게 다들 평하고 그랬잖아요, 김건희. 뭐,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 참. 심지어 박지원 전 원장도 김건희하고 통화 자주 했는지 보면은 가끔 가다가 김건희 칭찬을 하고 일부 넘어간 것 같기도 한데, 김건희한테 안 나고 간 남자는 대단한데, 이명수가 참, 우직하고 곰 같아가지고 안 넘어간 거지. 조금만 얍삽빠른 사람 같으면 그거 뭐 1억도 주겠다. 뭐 가면은 또그 자기가 권력 잡으면 뭐 국정원이나 뭐 경호실 이런 데가 1억 해주겠다 얘기도 있잖아요. 정보통 쪽으로? 정부 쪽에서 안 넘어간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 이명수 개인적으로는 슬픈 얘기고 우리 쪽으로는 다행이고. 이명수가 슬픈 얘기가라 넘어갔으면 이명수가 슬픈 거죠.
김건희한테 넘어가서 이명수가 네. 거기서 김건희 이용만 당한다. 하수인 노릇을 했어봐. 나중에 네. 명예가 어떻게 될지 네. 알아. 그게. 김건희가 저 감옥 가게 되면 이명수도 같이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명수도 참 다른 거죠. 예. 예. 자 다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다음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좀 조심해야 돼. 예. 예. 그 없는 난 조금 내가 그건 내가 좀 알려주고 싶었어. 예, 예. 어제 저기. 여기 사무실 왔더라고. 응. 누가 정대태가? 우리가 5층 그 5층짜리 건물에 5층 쓰거든. 응. 담배 피우는데 옥상이단 말이에요. 응. 내가 또 뭐 담배 피우러 옥상 올라가니까 노인네가 그 테이블 두 개가 있는데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 안쪽에서 담배 피면서 머리 다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좀 안쓰러운 거야 노인네가. 그런 걸 내가 느꼈지. 이게 담배 연달아 두 가지 딱 피우더라고. 그래서 난 한 가지 피우고 내려왔는데, 짠한 게 좀 있더라고, 노인네. 짠하지. 아니, 급해가지고 8년 동안 이렇게 자기한테 얻어진 게 뭐냐고. 차라리, 돈이라도 벌었으면 내가 괜찮다 하잖아.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니까, 저렇게 살면 사람이. 예. 아, 저게 뭐한 짓이야, 괜히. 우리한테. 저 벌 받는다니까. 예. 아, 이거, 뭐야. 예, 나 어저께 다 보면서, 정대택 회장하고, 또 노덕봉 회장, 또 아줌마 몇 명 내가 옛날에, 우리 사무실을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 뭐 안소연이라고 또 있잖아, 또. 안소연 아줌마. 응, 그 무당. 거기한테 전 물어봐. 그 무당이야. 그 아줌마 무당이에요? 그 몰랐어? 몰랐는데. 그 자기네는 이거 사건에 이 전혀 이 골. 예. 그러니까 이 천의 얼굴을 가진 애 아니에요. 네. 안수현 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는 구경꾼인 척 아니면은 완전 사이드인 척 하면서 우리 안수현 씨 있잖아. 안수현 우리하고 와서 방송했던 무당이니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안수현 씨가 무당했어요? 아니요 아니랬는데. 근데 왜 무당이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입에 바르지 않고 네. 거짓말을 하는 여자라는 네. 거 드러난 네. 거잖아. 안수현 씨는 무당 이런 거 안 해. 네. 아니에요. 근데 안소연 그러니까 씨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폄하해가지고 이제 진영을 보내고 한 거란 말이에요. 안소연 씨 저기 무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면 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지. 그러니까 안소연 얘는 이제 그 사람을 막 무당으로 폄하를 해야 돼. 무당이 왜냐면은 나쁜 적 아니라. 이제 독자들이 듣기 위해서는 안소연하고 최은순하고 처음에 막 사이가 좋게 막 그 동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돈 거래한다든가. 그 340억 장고증명 이런 거 할 때는 그 도장을 다 그 김건희 김명지가 하고 그 아크로비스타 아 그 지하에 카페에서 만나서 걔가 다 조정했다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안소희한테 누명도 씌우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 의장님 말씀은 주범은 김건희고 그러죠. 예, 최은순은 김건희 지시에 의해서 공범 예. 역할을만 한 거지. 예, 모든 예. 그 지금 마녀, 요녀, 예, 마녀라잖아. 예. 저 마녀가 저런 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은순은 내가 그 동안에 겪어본 걸로 이렇게 큰 장난은 못해. 조그맣게. 저 친척들 돈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일본 말로 대두리. 좀도둑이고만 좀상했고 뭐 이런 거 했지.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처녀 때부터. 이제 여자들 옷 만드는 손 빠는지를 하고 뭐 러브호텔 하고 뭐 포장마차 했으니까 그 캐리어가 그 정도라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얘가 이제 이렇게 그 에이스 노릇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워가지고 거기를 이제 후까지 시키는 거죠. 예. 한번 더 들어봅시다. 후까시는 일본 말이니까 쓰지 마세요. 그래서 가끔 좀 써. 예. 저를 모르는구나. 아유, 이 안소연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캠코에 30년간 근무했다고 해서, 예. 자기가 뭐 누구 대신에, 자기 선배 대신에 뭐 비리 안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걸로 꼬셔가지고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몇십억 해서 사기당한, 사기친 여자 아니야. 근데 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불구감이라고 무당이었어. 거꾸로 얘기하네.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서 예. 방송 내보내니까 그냥 우리 이쪽이 완전 악마로만 보는 거야. 근데 그거는 공정하지 네. 않은 게임이야. 물론 유튜버니까 그렇지만. 예. 그러다가 뭐, 이게 다 사람이 업보를 지면 안 돼. 예. 정혜택 뭐 지금 뭐가 얻은 게 있어.
제가 계속 이제 반대하면서 저렇게 되는데 뭐 누가 돈이나 많이 주나? 아니 그래서 누나 어제 내가 그 뭐 내가 누나하고 통할 때 그랬잖아. 정태태 회장 막 의기양양하고 막 그랬다가 어제 다 근데 처음 그런 뭐 옥상에서 담배 다 머리 푹 쓰이고 아 오늘 그 작년에 그 90 먹은 모모가 돌아가셨거든요. 100살인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저기 지방 그 지방에 오늘 나한테 그래 그 저기 어머니 산소 갔다 와야 되겠다고 되게 효자였어. 그때 작년인가 올 초인가 그럴 거야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디든지 어제 일원동에 있는 삼성 의료원 그 장례식장 우리 어르신이 가자 그래가지고 잠깐 갔다 왔는데 그때 코로나 되게 심할 때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효자였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이제 그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 내가 효도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저한테 우리 초신님이 또 효자거든요. 뭐 초신님은 효자처럼 보여. 네, 그 우리 어르신 또 5남매인데 우리 초신님이 차남 둘째인데 우리 시민활동하면서 가장 힘들 때 어머니 산소 갖다 오면 일이 해결돼. 그리고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어머니 산소 갖다 오면 어떻게 그 우리 구세주들이 나타나. 와, 신기하더라고. 오늘도 우리 초신님하고 그냥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초신님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 뭐 버스 타고 어디 가다가 뭐 요즘 젊은 애들 되게 겁막 떨고 그러잖아요. 막 버르자고 그러면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애들이 뭐 버릇없으면 그 자리에서 막 혼내고 막 소리쳐가지고 혼내고 이놈 시키들 하면서 야단칠 정도로 예의 없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아주 뭐 해서 누나 어제 내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아 노인네가 되게 불쌍하더라고. 안 됐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그 초반에 막 그 안소연 씨나 안소연 씨 말고 또 한 명 또 있는데 그 낙골당 그 저기 어디지 그게 여자 여자 아줌마 한 명 있거든요. 그 조그만 아줌마 한 명 있는데 뭐 고씨야 고씨? 고 뭐 고길자? 고길자 아줌마. 네. 그 아줌마들 이렇게 딱 보면 옛날에 누나네 엄마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설악산도 놀러 가고 고수도 치고 막 그렇게 했던 얘기를 해. 엄마도 누나네 엄마도 이제 75이고 이분들도 뭐 노덕봉 회장도 뭐 나이 많고 그 정대태 회장 나이 많은데 살아봤자 10년 뭐 15년 아니야. 아 이거 좀 어떻게 저기 내가 누나하고 통화되니까 어떻게 좀 화해하는 거 없나 누나? 화해? 네. 자 아주 뭐 근데 저기 이제 지금 녹취록을 듣잖아요. 예. 오늘 녹취록 틀어주는 의미가 뭐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의미요? 예. 이제 다큐가 어떻게 구성될지 이제 그쪽도 보고 녹취하고 이제 녹취만 갖고는 안 돼. 녹취하고 이것을 분석을 해야 돼. 여기서 맞는 또 이제 자료를 붙여서 그럼 여기 보면 이제 고길자가 나오잖아요. 네. 고길자라는 네. 사람이 안소연. 네. 그러니까 안소연. 그러니까 네. 지금 김건희가 일부에서는 뭐 존재감을 드러낸다. 네. 근데 이렇게 독자들한테도 이렇게 천의 얼굴을 가진 여자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네. 지금 그동안에는 더 듣다 보면은 저는 정말 요절 숙녀에 아무것도 뭐 안 했어. 공부하고 일만 했어. 그리고 뭐 남자는 모르고 네. 그런 애인데 정대택 관련 사건도 아무것도 몰라 저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파고들면 다 지가 여기서도 방송했지만 법무사한테 집도 주고 법무사한테 그 저 1억도 들고 가고 또 돈 주고 뭐 지가 다 했잖아요. 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예. 또 여기서 보면은 이명수 기자한테 난 피해자 피의자가 되어본 적이 없다 했지만 정대택이한테 그 당시만 해도 세 번씩 고소당해서 검사를 뒷배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얘는 지금도 뭐 그 뭡니까 그 아트
아크부대 그 가서 그 여군 중위 대위 이한테 뭐 에이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이제 어느 그 어느 만평에 보면은 한 여군은 중위 대위 그 옆에 있는 여군 계급은 중위 누구야 김명신이 계급은 허위예요. 허위. 하여튼 대위, 그 중위, 얘기가 허위. 아니고 예. 지금 예. 나도 녹취록을 대부분 다 들어봤잖아요. 중요한 예. 부분은 근데 내가 그 동안에 김건희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또 정 회장님한테도 이 얘기 듣고 또 다른 언론에도 봤는데. 이 김건희 얘기를 쭉 한 10분, 20분 듣다 보면 네. 홀딱 빠져가지고 네. 고길자 아니라 안소현 씨 얘기 중에 무당. 안소현 씨가 무당이다. 안소현 씨가 수십억 사기를 쳤다. 이게 사실로 들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요. 안소현이는 안소현이를 시켜서 허위 당좌수표를 끊어가지고 허위 저 신용이 없는 당좌수표를 발행해가지고 허위 잔고증명을 발행해서 이제 돈을 받아왔잖아요. 예. 그러면 지가 다 뛰어먹었지, 누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그저 다 알고 있는 내가 김건희의 그 말 화술로 막 그걸 자기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걸 들을 때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 그러니까 빠져들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김건희한테 안 빠져든 놈은 예, 이명수하고 놈이라고 해서 안 되지. 아, 안 빠지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저 안혜호 기장은 또 안혜호 기장도 건드리지 않았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텐데. 안혜호 기장이 빠져들었죠. 자주 만나. 한 번만 안 만나게. 아니, 그러니까 10여 번 만나 가면서 그 후에. 예, 만나 가면서 결국은 김건희가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1998년 3월 28일 결혼식, 99년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멀어진 거지. 그러니까 안혜호 기장도 김건희 결혼할 때 부주를 하러 갔는데 부주하는 남자들이 과거 김건희와 친밀한 관련이 있는 명신보강 그룹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부주를 하게 하는데 또 얼마 있어? 얘가 50만 원 오면 난 100만 원 하려고. 그 부주만 가지고도 더 많이 흘려고 한 그거 보면 김건희가 마녀가 맞다. 김건희한테 걸려들면은 빠져나오는 남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녀 플러스 꽃뱀. 아니 그래. 아니 그 정 의장님은 김건희를 한번 슬쩍 만나기만 했지 직접 만난 일은 없잖아. 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저 이제 김건희를 만나기 전에 내가 걔를 만나기 전에 지은순이가 자꾸 나를 딸이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약속을 줬다고 해서 하는 과정에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 전에 저에겐 들었잖아요. 아크로비스타 저 양재태 검사가 특별 분양 받아줬다. 결혼하고 와서 이혼 이제 또 집 나와가지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은 지 딸을 벌레처럼 본다. 뭐 이런 얘기는 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만났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김건희는 당시에 그 정 의장님 사건 등등 많은 사건 중에 안소현 씨 사건 뭐 잔고증명 사건 그다음 당좌수표 사건 전부 해가지고 주로 김건희가 어떤 요리를 했고 치은수는 딸이 시키는 대로 가서 잔고증명 김건희 친구한테 가서 만들어 왔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김건희 얘기는 자기도 피해자 같아. 저 지금 안소현 씨 얘기 들어보면 안소현 씨가 무당이고 자기 어머니를 수십억 사기를 쳤는데 그 내용 보면 안소현 씨는 사기친 일이 없거든. 그렇죠. 피해만 보고 다 네. 어려워지고 감옥가 살고 왔는데 네. 이렇게 김건희한테 근데 만일 내 다행이라고 생각 그런 게 있어요. 만일 정대태 회장님도 김건희를 자주 만났으면 거기 빠져가지고 오늘날 서울에서리 안 왔을 거라는데 다행히 그 길거리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뭐 선생님 참 멋있다 이걸로 끝나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만났으면은 김건희 화술에 지금 김건희 화술에 넘어간 사람 내가 손꼽아 볼까요? 뭐 기자들 모 기자들 또 문재인 정부의 그 참모들 넘어갔어요. 내가 알아 그거. 넘어가서 김건희의 노비로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걸로 나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장재원이 예. 그 저기 정의장님 사건 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 욕하고 예. 했던 장재원이 예. 가서 하루 저녁 라면 하나 먹고 넘어갔지. 예. 김건희가 난 여자 맞죠? 예. 난 여자입니까? 그렇죠. 김종인이 부인 김미경이도 만나러 집길이 가고. 그렇지까. 박영선이도 저 어디. 그 언론 텔레비가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김명진 전화 받았다고 아니 했잖아요. 저 김건희가 얼마나 마당발이냐면요 네. 그전에 그 미술 전시회나 행사 네. 때 문재인 대통령과 왔다 갔다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진도 찍어줬어요 그때 문재인 네. 대통령 되기 전에 국무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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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 정계나 제게 심지어 홍석현이 네. 중앙일보 회장 윤석열이가 만난 것도 나중에 보니까 네. 그 김건희가 아, 그 안에 내조로 이렇게 네. 노비해서 만난 거지. 네. 윤석열 그러면 윤석열이가 누구한테 가서 전화해 가지고 나 좀 만나 주세요 하고 설득시킬 능력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없죠. 네. 없죠. 네. 그래서 글쎄요. 지금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지금 김건희가 통치하는 거고 김건희가 자기 어떤 의무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데려다 키워서 대통령 만들었는데 누가 대통령이요? 한번 딱 집어, 정 의장님이 나를 키워서 대통령 만들었어. 강아지 마냥. 그랬으면 키웠으면 대통령 된 사람이 대통령이죠. 아, 참다운. 아,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요즘 그 존경받는 그, 저, 진주.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모질이 같은 사람 데려다가 그 노비 해가지고 키워서 대통령 만들었는데 그걸 쉽게 놓을 수 있겠냐고 또 성격상 자기가 간섭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여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럼 지가 그런 능력이 되고 하면은 능력이 되니까 남편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참 그거는 그 이번 선거 때도 그 저 안정권 제가 말하는 건 네. 국정 능력을 아, 국정 능력은 없지 사기 능력만 있는 그렇죠. 거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참 국정 능력 있으면 우리가 걱정 안 하지. 네. 국정 능력이 있어서 잘 한다면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지. 근데 그 걔는 국정 능력은 없다니까. 그러죠. 이 말하자면은 어떤 대의 명분이 있는 큰 어떤 것들은 못하고 잔머리 굴리는데 이런 것만 잘하는 거지. 남자 꼬시는 거. 이게 잔머리지 그게. 네. 돈 사기치는 거. 그래서 이번 대선 때도요. 처음에는 정광훈 빤스 목사도 김건희 막 욕하고 그랬잖아. 예, 그냥 전혀 그걸 전부 끌어들이고 안정권이 끌어들이고 김상진이 그렇게 하고 빤스 목사 끌어들이고 가세연까지 해서 뚫뚫 뭉친 게 그게 김건희 역할이라니까. 서울의 소리까지 끌어들이려다가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까지 끌어들이려다가 이명수가 예, 안 먹힌 거지. 그러니까 이명수가 난 놈이에요. 그래 에? 높이 평가해줘야 돼. 예. 높이 평가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들어봐. 여기까지 끝내야죠. 에? 예. 에? 아니 더 해요. 뭐 더 이제 에? 한 시간뿐이 안 됐는데. 예. 자 갑시다. 누나가 중간에서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서로 간에 다 화해 좀 시켜주면 안 되나? 아니 뭐 화해를 해서 뭐 서로 할 게 뭐 있어. 아... 화해하면 벌써 했지.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예. 화해하려면은 누구라도 좀 이렇게 사회적인 이제 정대택 씨는 그러니까 무슨 뭐 말하려면 또 녹취해서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뒤집어서 또 법정에서는 또 얘가 또 최현수님 뭐 거짓말했다고 하도 이러니까 말 자체를 너무 하는 걸 안 되는 거야. 아니었으면 진작에 그 사람이 뭐 원하는 돈 얼마라도 주고 화해했겠지. 우리 예. 정말 그러려고 그랬어. 예. 자기도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예. 근데 뭐 무슨 말만 하면 맨날 뒤로 가서 또 딴짓하고 하니까 네. 사람을 못 믿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나 모르겠어 그 사람은. 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뭐 화해하는 게 그 사람 돈 얼마라도 뭐 받게 원하는 거잖아. 아, 그거는 뭐 모르지. 뭐 아니 그 사람이 돈 그거지 뭐가 있어 그 사람이 무슨 진짜 애국자 같은 마음을 이런다 생각해 그거 아니야. 야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어제는 보니까 좀 짠해가지고 그냥 엄마도 누나네 엄마도 이제 연세 많으시고 같은 연배인데 좀 이게 좀 잘 노인네 살아봤자 얼마 살까 막 그런 생각 들고 저 거의 20년 가까이 이게 하고 있잖아.
아, 총장님이 이거 대통령이 돼도 누가 내가 시민활동 오래 했잖아요. 이명박 봐봐. BBK 학군 갖고 시민, 우리 진보 쪽에서 우리 어르신, 우리 초진님이 딱 이제 BBK 학군 갖고 당선되자마자 이재명, 이명박 탄핵운동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제 탄핵, 그 뭐나 탄핵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 다 보면서 이 끝까지 가거든. 그래서 좀 요즘 같을 때 좀 누나가 좀 얘기해서 좀 잘 만나서 좀 하에 그런 거 좀 안 될까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 글쎄, 그러면 저기 명수 씨가 얘기해봐봐 해서 본인이 예. 하의 조건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써오라 그래. 써서 예. 어? 한번 제안을 해봐봐. 근데 그 사람하고는 통화나 이걸 하면 안 돼. 아, 예. 맨날 녹취하고 이상하게 그걸 또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통할 사람이면 벌써 있겠지. 뭐 우리가 바본가? 누구는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싶어. 우리 여태까지 괴롭힐 거 다 괴롭혔는데 뭐 계속 괴롭혀도 뭐 이제 예. 의미가 없잖아. 예. 무슨 의미가 없? 의미가 뭐가 있어? 20년 전 얘기를 나 결혼하기 10년 전에 일을 갔다가 10년 예. 더 됐네. 10년 전에 일을 갔다가 뭐 나는 알지도 못한 일을 뭐 그게 나를 향한 걸. 그리고 장모가 이 장모 사건이지 뭐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 BBK는 이명박 소유 거였고. 그렇죠. 그거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야. 그리고 이걸로.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럴 것 같으면 예. 우리 남편이 서울지검장도 안 되고 총장도 안 돼야 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해태 씨는 이제 또 이제 그거 이제 앞으로 예. 이게 이제 법정에서의 이게 굉장히 힘들 거야 아마. 내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네. 너무 우리한테 심하게 해서 좀 적당히 하면 차라리 자기가 우리한테 좀 타협의 손길을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밀고 그러면 우리도 인간이잖아 사람이. 예. 그 특히 우리 엄마 되게 정이 많고 되게 순진하거든. 지금 자기네는 완전 악마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시골 가난한 집 출신이라 누구보다도 가난한 애에 대한 이런 되게 예. 그 동정심이 많아. 자기가 돈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되게 순진해. 우리 엄마는 오히려 순수해. 예. 그냥 완전 그냥 악마를 만들고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괴롭히니. 어? 예. 예. 아빠도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엄마가 그냥 마흔에 혼자 돼가지고 애들을 진짜 개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렇게 하니 엄마는 오직 한이 됐겠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되고 적당한 차면서 이게 참. 이렇고 저렇고 하고 내가 좀 이런 부분이 좀 억울한 면이 있으니 최 회장님 그래도 당신이 돈이 좀 있으니까 나 얼마 좀 주셔. 예. 이런 식으로 좀 상식적으로 나왔으면 이게 벌써 해결 안 됐겠어? 아. 근데 그 돈을 그냥 20매덕을 받으려고 돈을 자기가 돈을 뭐 댔었어야지 억울하지. 돈도 10원도 안 됐으면서 자기가 뭐 20매덕 받을 거 있다고 사람들 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우리 엄마 나쁘게 만들고 우리 자식들을 끊어. 이렇게 거기까지. 시청자 여러분 이제 좀 김건희 얘기를 한 몇 분 들어보니까 다들 그럴듯하죠. 예, 정 회장은 나쁜 사람이고 자기 엄마는 순진하고 천사고. 자기는 결혼 10년 전 결혼이라 하면 90년도 결혼이 아니고 2012년 윤석열과 결혼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결혼 10년 전 일이라 모른다는데 양재택 결혼 10년 전에 김건희가 돈 1억 가지고 법무사도 찾아갔고 자기가 살던 집 법무사한테 줬고 이런 내용을 다 아는 나도 저걸 들으니까 야 정 회장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 회장님 어떻게 우리 구독자들 정말로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알고 있으면서도 네. 네.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로 그 2022년 1월 17일 날 네.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한 게 잘못 잡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얘기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 얘기만 들으려고 보니까 그 사람 다 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거야. 시청자들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 회장님 엉뚱한 대로 가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김건희 얘기를 상당히 몇 분 들어보는데 저도 저 녹취록을 들을 때 아니 이거 뭐야 모르는 사람은 근데 나는 알아. 결혼 10년 전에 양재택과 동거 시작하기 전이고 그 백범무사한테 접촉하고 또 장고증명서 끈으로 그 자기 친구한테 어머니 보냈고 이런 걸 아는데 저 보세요 얼마나 순진해요. 자기는 이제 처음으로 결혼하는데
결혼도 초혼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들어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정장님은 김건희 직접 만나서 저렇게 한 시간만 들었으면 홀딱 넘어갔을 것 같아요. 순진하셔서. 저는 그러니까 그 2003년도에 만났지만 만나기 전에 제에 대한 선입감이 좋지 않았다니까요. 네. 그 이혼한 것도 알고 네. 그 이혼하고 와서 혼자 사는 것도 알고 네. 또 지 엄마가 또 그 뭐 검사가 뒷배해가지고 아파트 특혜부장 받았다는 것도 알고 네. 있었기 때문에 가가 지금도 그 내가 큰해요. 그림 그리랍니다. 그리 가 위치하고 나오고 그 나한테 인사하고 옆으로 오던 얘기를 하는데 하얀 바지 입고 전혀 저는 그 걔나 걔네 엄마 최현진이나 김명진을 그 당시에 여자라고 느껴보지는 그런 느낌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몇 번 만났었는데 이 녹취에 보면은 이제 쭉 해오다가 자기 변명을 하다가 이제 그 이명주 기자가 화해를 던지고 그 다음에 화해해야 된다. 만약에 네가 당선되더라도 이명박이 BBK처럼 탄핵을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김건희 얘기는 이명주가 우리 초심은 이제 우리 그 끝까지 간다. 이명박 BBK 갖고 당선되자마자 바로 탄핵운동 들어갔다 하니까 이런 얘기하잖아. 아 우리 윤 총장은 아니다. 그러면 총장도 안 되고 서울지검장도 안 됐다. 서울지검장 총장 된 게 소위 말하는 진보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김건희한테 녹아나서 시켰다고 나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그 사람이 총장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윤석열이나 김건희 과거를 모른다고 나는 보지 않거든.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김건희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어. 그거죠. 얘가 이제 네. 거기도 자신하지 네. 않아요. 그걸 정대택 리스크는 끝났다. 정대택과 주 어머니 사건이 리스크가 됐다면은 저기 중앙지검장도 안 되고 총장도 안 됐다. 그건 제가 다 막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막았죠. 김건희가 정말 예, 나쁜 쪽으로서는 대단한 그 머리를 쓰는 사람이다. 남편을 예, 그 리스크를 막느라고 어떤 짓을 했을지 뭐 몸이라도 던져서 막았겠죠. 그렇죠. 예, 몸을 던졌다는 얘기는 뭐 들어보진 않았지만 저 정도로 예, 그 정말 교활한 거짓말을 그냥 저거 보면은 저기 안수현 씨가 무당이고 수십억 안수현한테 사기당했다는 건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정 의장님 질문 네. 하나 드릴게요. 이제 그동안에 이 18년 동안 싸우면서 20년 동안 그 최은수는 정대택은 아무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그 당시. 네. 네. 근데 화해 제스처를 몇 번이나 받으셨나요? 금액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저부터 얘기부터. 얘들은 뭐 정대택은 돈 하나 안 됐다. 이건 돈 없지 않은 사업이에요.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질문만 답변하시고. 처음부터 처음에 여기는 흥정거리가 아니야. 이건 내 돈 26억 5천 요 균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니 그거는 아는데 화해 제스처가 몇 번이나 들어오고 어느 정도까지 들어왔는지. 계속 왔었죠. 그리고 몇 번이나 들어왔는지 대강 관출해서. 그 제가 이제 압류해놓은 압류하기 전에 그 내 돈을 깎자. 이 관 뭐 제가 뭐. 뭐 이자 돈도 뭐 얼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무슨 소리냐 그건 네가 감도하는 거다 반반이다 그건 불변이다 약정 불변이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튀기다가 내가 이제 압류를 하잖아요 현금을 압류를 하고 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15억 뭐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래 법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최은순하고 직접 둘이 합의를 가지고 만난 것은 2003년 12월 17일 날 광진구 워커힐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네 딸 김명신이가 나를 비난했다는데 그부터 나한테 와서 저기 사과시켜라 그러고 나서 돈 얘기는 해라 그렇게 쭉 이어져 오지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
최종적인 것은. 근데 그때는 사건 초기고. 예, 초기. 이제 한 몇 년 지난 후에. 네. 예, 내가 이걸 시청자께 알려드리려고 질문 드리냐면요. 저쪽에서는 지금 김건희 얘기는 자기 어머니가 아무 죄가 없다. 네. 정대택이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저기에. 네. 또 있어요. 그걸 하려면 정대택 위장이 사기꾼이라면 화해 제스처를 필 필요가 없지 않아. 언제 들어왔나요, 또? 몇 번이나? 2010년. 그리고 쭉 있다가 네. 내가 이제 2년 복역하고 나와서 계속 다시 고소를 하니까 네. 그때는 얘가 윤석열이 교제할 때요.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그 합의가 들어오죠. 아, 2010년. 누구 통해서? 그 친정 작은 엄마를 통해서도 들어왔고 네. 검찰에서도 검찰에서 내가 고소한 사건을 무고인지 해놓고 네. 날 불러요. 네. 합의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검찰도 정 의장님이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걸 그 암암리 합의를 얘기하는 건 정 의장님이 나쁘면 합의할 필요 없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 뒤에 조정을 받는 거죠. 내가 고소한 사건을 무고로 엮어놓고 합의를 하라. 네, 합의를 하라. 그것은 이제 합의를 내가 안 넣는다고 하니까 바로 그 사전구속영장을 전 거예요. 아, 네. 예, 대단한 뒤에 뒷배가 이게 바로 김건희가 한 짓이라고 그다음에 보고 2012년도 결혼할 무렵에 예, 예. 얘가 그 윤석열하고 결혼할 무렵에 그때 또 시끄러울까 봐서 그때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 왔던 김용신 있잖아요. 최은순이하고 40년직이랑 김용신이가 또 누구를 데리고 오고 막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제안하던가요? 그때 뭐 한 5억 주겠다는 식이었어요. 이제 그러면 2012년도 그리고 그 후에는 없었나요? 그 후에도 그리고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다음에 30억을 주겠다 사람을 시켜서. 그렇고 이제 총장 해가지고 이제 그때 총장 돼가지고 우리가 막 나랑 가서 집회할 때. 예, 저기 천막 쳐놓고 대검찰청 앞에서 그때 2010 20년이지 그때. 2020년. 그렇죠. 2020년. 예. 2019년도. 19년도는 방송 안 할 그러니까 텐데. 19년 안 할 텐데 예. 3시가 오지요. 예. 2019년도 11월경에 와요. 얼마나 준다고? 그때 나보고 우리 넌 전화로 할 때고 예. 우리 전화 한번 만나자고 할 예. 때고 저는 딴 데 뉴스타운 이런 데 나갈 때고 예. TV조 전 뉴스타운 예. 이런 데 갈 때요. 얼마 준다고 그래 그때? 30억을 주겠다고 썼어요. 쓴 것도 있어요. 각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해놓고, 무산되고 해놓고는 나중에 10억으로 깎자는 거예요. 또 누구 장난하냐. 그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 뒤에 우리 저기 그 대검 앞에서 집회할 때 2020년도 그때도 한번 왔잖아. 그때가 그물 얘기. 그러니까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김건희 얘기는 저 녹취록 보면. 자기 어머니는 순진하고 사기칠 사람이 절대 아닌데 정 의장님한테 속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데 그동안 정 의장님한테 이렇게 30억 제한, 15억 제한 등등 여러 번 들어왔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 김건희 녹취록이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그걸 더 확정시키는 거고 여러분들 녹취록 듣고 또 김건희한테 또 지지자로 돌아서는 분 없겠죠? 무서워. 나 김건희 녹취록 들어주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 버려. 야, 정대택 위장 정말 나쁘다. 순진은 치운순 김건희 어머니 속여가지고 저렇게 혼을 내고 하는구나 이렇게 속을까 봐서 걱정돼. 요즘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보면은요 정말로 반우즉 저기 뭡니까 러브호텔 포장마차 하든 아무것도 없는 여자 돈 10억 투자 받아가지고 5개월 만에 53억을 벌었던 나무기로 돼 있는 돈이에요. 지 돈이 아니야. PF인 거예요. 똑같이 된 거예요. 오늘 지금 녹취록을 트는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김건희 얘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대택 회장과의 사건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께 다 알고 계시는데 김건희는 저렇게 얘기를 했다. 김건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정 의장님 말같이 숨소리도 거짓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죠, 맞죠? 그렇죠. 네, 그래야 네. 우리가 김건희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으로 더 들어볼까요? 녹취록. 들어가야죠. 녹취록 좀 다음 들을까요? 15분, 한 10분 남았어요. 재부생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것 같아요, 그래?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타협하려 좀 일찍까지 지금 뭐 이미 다 이제 이게 고소고발이 돼가지고 쉽지 않을 거고 정대택 씨는 되게 아마 힘들 거야 앞으로.
나이 들면 들수록. 예. 이게 지금 사건을 어떻게 할 거 대체. 예. 아니 물론 이제 뭐 민사 같은 건 제가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안 된다 치지만 형사권은 뭐 다 이제 구속이고 뭐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더더욱 이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명수 씨도 자기 자식이 있지만 자기 자식이 버젓이 사회생활을 하면 자식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못하지 않아요? 그게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야? 맨날 서울에 소리 나와가지고 뭐 어? 막 그렇게 너무 험한 얘기하고 뭐 누구랑 동거였다 그러고 아 너무 진짜 사실 이게 양반이라면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라잖아요. 사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예. 그렇게 하는 거는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거 업을 짓는 거야. 업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 예. 그러니까 나는 저 집 애들도 잘 안 됐나 왜 저러지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다고. 네. 자기 애가 똑바로 저렇게 못해. 명수 씨 한번 더 살아봐. 애 대학 가서 뭐 서울 따라 들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자식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못해. 못 예. 하는 거야. 근데 있는 말 없는 말 좀 너무 했지. 예. 그러면 정대태 씨는 또 뭐 우리 엄마한테 사과할 생각도 없잖아.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 저지르는 걸 모르잖아. 아니 내가 이야기나 어제 이 내용 들어보면은. 정 의장님이 이제 앞으로 민사는 재산이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형사로 구속되고 한다고 언제 구속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명수 씨하고 통화하면서 지금 남편이 총장을 그만두면 바로 고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총장 그만둔 건 2021년 네. 3월 4일인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3월인데 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2년 됐죠? 그리고 또 못 잡아놨어요. 김건희가 네. 자기가 권력 잡으면 서울의 소리는 경찰이 네. 알아서 긴다는데 네. 요즘 경찰이 나한테 알아서 기어 네. 경찰이 서울의 소리한테 정말 경찰분들 고맙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표를 가거나 하면은 서울의 소리 그렇게 김건희 눈치 보면서 우리를 막 뭔가 괄세우고 이거 절대 아니다 이거 보지요 경찰 태도들 그러죠 우리 지표하면은 사람 얼마 안 많아도 다 행진 다 해서 잘 해주시잖아 자 예 얘기 들어봅시다 지 엄마는 저를 괴롭히는 것이 내 인간 이하다 이거예요. 예. 저 엄마는 우리 내 자식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아니, 저 얘긴 분명히 넘어갑시다. 네. 내 딸은 그 당시 2003년도에 노트북이 보급되지도 않았어요. 네. 노트북 한 사람 300만 원이에요. 네. 그때 200 몇십만 원씩 주고. 그래가지고 이거 내 딸은 이거 들고 다니면서 내 그 이 사업에 대해서 워드 쳐주고 그랬어요. 네. 어? 그런데 지금 야는 지 몸 주고 지 집 주고 별짓 다 해가지고 지금 법무사를 유혹해서 위중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판사들을 뒷배를 이용해서 날 누명을 씌운 거 아닙니까? 이게 헐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 참 그러니까 저희 얘기 들으면 정 의장님을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이나 예. 정 의장님 사건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시청자 중에서도 예. 어? 김건희가 더 옳은 것 같다 생각하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 2천 명 중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 유능자를 찍은 내가 거예요. 내가 대표님이 2019년도 말에 저하고 통화해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출연해달라고 요구 할 적에 내가 그 직전에 최은순이한테 문자를 보내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데 나도 네 딸 같은 김명신이가 72년생 우리 딸이 78년생이에요 나도 네 딸 같은 딸이 있으니까 네 딸을 제물로 삼고 싶지 않다 어? 그러니까 초심으로 백은종이가 아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결제해지 하라 아, 보내요 내가 아 보내니까 어, 보내 문자 여기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보내 문자 뭐라고 왔어요 답변이 답변이 없으니까 나왔죠 내가 자, 하여튼 이 정 의장님 사건뿐 아니라 예. 최은순한테 돈 빌려주고 그거 받으러 다니다가 저 평택에 내가 취재해서 영상도 있는데 예. 그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신 가정이 아주 파기돼 버린 분도 계시고 예. 예, 많아요 내가 정초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김건희 녹취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누가 거짓말을 하냐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 김건희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대통령까지 윤석열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냐 저 화술이란 말이에요 사기술
저걸 우리가 간파하고 앞으로 대응을 해야지 잘못하면 김건희한테 당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즘 김건희 보면 굉장히 초조해 보이고 조급해 보이는 표정이던데 편안하지가 않죠. 얼굴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이야기야 대충 왜 그런지 한번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전 영적인 아니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 현실 쫓기는 거. 내가 지가. 얘기를 할게요. 요즘 김건희 대통령 뒤서. 대통령만 되면 경찰도 알아서 기어주고 정대택 백은종 바로잡아다 구속시키고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는데 아니 대통령 되고 보니까 검찰총장만 못해. 막 이놈저놈 날마다 에이스라고 그러고 콜걸이라고 욕은 하지. 근데 하나도 안 잡아가 경찰이 알아서.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김건희는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 머슴이라는 걸 인지 못하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라 욕만 실컷 먹고 일 잘해도 욕 먹고 일 못해도 욕 먹는 게 대통령 자리인데 김건희는 그걸 그 왕 자리로 황제 자리로 하고 자기가 황비가 된 걸로 생각했는데 황후가 된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안절부절하고 더군다나 윤석열이가 지 말이라 좀 듣고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가서 손 이렇게 자기는 내리면 빨리 보고 따라 내리는 눈치조차 없는 이런 정신병동에서 도망쳐놓는 같은 자가 국민들한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아 윤석열 저거 큰일 났다. 내가 봐도 아닌데 저 외국가 손 올리지 말라고 다 다른 참모들 다 내리고 자기도 내렸는데 저렇게 올리고 있지 하니까 그냥 요즘 안절부절하고 저러는 거라고. 아까 이명주 기자가 우리 어르신이 예. 이명박 당선된 다음 날부터 BBK급으로 예. 탄핵 운동했다고 예. 그 얘기 딱 하니까 쫄지 않아요 아까. 아 근데 우리 예. 윤 총장은 그 절대 아니라지 않아. 아 그러니까 정대택 리스크 다 끝났고. 다 끝났고 없다. 윤 총장은 그렇게 했으면 그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명박은 서울시장하다 대통령 됐는데.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당황하죠. 하여튼 우리가 네. 잘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 예상이 맞았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절대 수행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김건희가 없으면 윤석열은 한 발도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거, 청와대 안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제2부속실 없이는 거, 이게 모든 것이 의도된. 아, 참, 의도가 아니라 모두 김건희 머리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지금 용산 이전이나 모든 것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청와대 들어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점괘가 그 당시는 나왔던 말이고 윤석열이가 청와대 가서 안보 뭐 무슨 회의는 한다 했다가 그날 발표하고 저녁에 집에 갔다 그 다음 날 나와가지고 안보 회의도 버스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건희한테 얼마나 야단 맞았겠어요. 또 윤석열이가 영민관 옮긴 저기 예산 그거 옮긴다 했다 예산 포기했잖아. 뭐 포기하고 그 이튿날 머리를 쥐어뜯기다시피 해가지고 그날 집에서 쫓겨나서 쫙 관사에 가서 혼자 잤다는 소리도 있대요. 그 공사 누기로 주기로 네. 미리 맞춰놨었나 보죠? 아니지. 그 젊게 네. 영빈관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예산을 없애서 그래서 그런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벌써 방송이 한 시간 반이나 됐는데 오늘인데 우리가 왜 방송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뭐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뭡니까? 좀 설명 좀 오늘 방송. 우리 시청자분께 또 새로 들어오신 분 많아. 아까는 1,000명도 안 될 때 인사했어요. 네, 새로 그래요, 우리 그럼. 새해 인사합시다. 네, 우리 일어나서 인사 좀 하고 볼까? 네. 아, 뭐 이렇게 한복 비단 드러나게 네. 입었으니까 네. 자랑하려고 하시는가 봐요. 네, 우리 응지 정의봉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김건희 구속 복은 제가 꼭 여러분께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정의봉, 이 정의봉이 예,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예, 올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앉으세요. 우리 네. 말씀하세요. 한 네. 덕담 한마디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